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호지 친구들, 오늘은 제가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프레디에 관련된 게임인데요. 원래 항상 프레디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임을 했었는데 그 반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프레디를 죽이는 시간! 사사사사사! 치카도 죽이고, 프레디도 죽이고, 포리도 죽이고, 폭시도 죽이고, 그런 게임인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게임 속으로 들어갈 건데, 가기 전에 뭐부터 해라? 말 안 해도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게임 속에 들어왔습니다. 게임 제목은요, 애프톤 리벤지. 애프톤의 복수라는 제목이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리 좀 줄일게요. 자, 게임 소리 줄였고요. 바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레벨이 존재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오, 오, 자, 도끼를 찾으래요. 방금 영어에서. 와, 뭐야? 이게 나야? 이게 난가 봐. 뭔 소리 들려? 오, 이거 난가 봐. 자, 오, 살짝 분위기 무섭습니다. 어, 무슨 소리? 어, 깜짝이야! 어, 정신 차려! 니가 잡는 거야! 니가 놀라면 안 돼, 진호야! 아, 깜짝이야! 아, 내가 죽이는 게임인데 왜 내가 놀라고 있어? 난 이 세계관에 짱이야, 짱! 진호야. 자, 일단은 도끼를 찾으래요, 여러분들. 도끼. 도끼. 도끼 어딨어? 자, 도끼가 어디 있을까요? 아, 게임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일단 아, 어두운 게임 싫은데. 어, 무슨 소리 들린다 또. 어? 뭐야 이거? 자, 상자가 있습니다.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씨, 도망가네? 오, 나 보니까 도망가네? 자, 일단 도끼를 찾아야 되는데 아, 도끼가 안 보여. 도끼, 도끼 어딨어요? 도끼. 원래 도끼만 찾으면 그냥 싹둑싹둑 자르는 거. 어머. 깜짝이야. 자, 도끼를 찾아야 되는데. 어, 깜짝이야. 어, 저 달려오길래 뭐나 했니? 어, 깜짝이야. 어, 근데 골든 프레디는 그 달려오니까 죽네. 어, 도끼가 안 보여요 지금. 근데 자, 도끼를 찾아보겠습니다. 도끼야, 금도끼, 은도끼, 똥도. 오, 오, 버니다. 아, 보니스, 보니스. 이렇게 그냥 안 죽어요. 빨리 무기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무기가 안 보여요. 도끼를 먹어야 되는데. 아, 뭐야? 아, 6시가 되면은 끝나요. 그래서 6시가 되기 전에 도끼를 찾아서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호주 친구들, 도끼를 찾았습니다. 와우! 도끼맨, 야, 어떻게 먹어? 어, 이거 도끼 아니야? 오, 됐다! 오, 됐다! 오! 이제 6시 될 때까지 전부 다 잡는 것 같습니다. 일로 와. 방금 앞에 폭시, 오케이, 치카 발견. 폭시, 치카, 한 발 다 있고요. 어, 1타 3피 간다! 1타 3피 간다! 오케이. 일로와. 폭시짱. 어, 보디짱. 폭시와 보디 둘 중에 뭐부터 잡을까요? 아, 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1시간에 잡아야 되는데. 야, 너무 빨라. 근데 야, 너무 빠른데. 일단 구석으로 돌아가서 그냥. 어, 폭시까지. 어, 저것만 잡으면 되겠네. 아, 쟤 잡고 그냥 프레 잡아야 되는데. 왼쪽 사운드. 어, 여기 안에 있다. 폭시야! 폭시 잡아버렸고. 아! 저 앞에 프레디만 잡으면 끝난 건데. 한 마리만 잡으면 끝났던 건데. 아, 굉장히 아쉽게 못 잡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레벨이 이렇게 어렵지?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자, 한번 이번엔 포레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아, 맵이구나, 이거는. 우와! 자, 저는 일단은 이 피자집에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아, 아쉽게 못 잡았는데,
일단 피자집에서 클리어를 할게요.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상자를 잘 이용해가지고 그 상자를 이용하면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막 부스터 그런 거? 어 이거 이걸 잘 이용해야 할 것 같아. 뭐야? 자 도끼 찾아야 됩니다. 도끼야 어 있다. 자 바로 찾았죠 이번에는. 오케이! 어 깜짝이야 근데. 어 깜짝이야 씨. 아 이거 내가 잡는 건데 내가 놀라야 되냐? 자 일단 깔끔하게 하나 처리했고요. 자 어딨니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어딨니. 아 왜 이거 친구들 안 보이냐? 어 친구들! 여기 한 명 가둬져 있네. 여기 두 마리 있네. 일단 쌍피네. 어떡하냐 치카 치카. 잡아주고야 치카 삭제. 자 이쪽으로 가면은 골든 프레디. 골든 프레디랑 보니랑 같이 있네요. 어 폭시도 있네. 일단 여기부터 잡겠습니다. 아 골든 프레디 잡아주고 우리 보니 아주 빠른 스피드로 도망가고 있지만 제가 따라하고 있는데 한 시간 남았거든요. 오케이. 야 여기 폭시 있다. 한 시간. 어 일로 와 일로 와. 제발 잡으면 돼 제발. 아 저기 폭시야 형이 맛있는 피자 쳐줄게. 폭시야 오른쪽에 있다. 아 제발 폭시다. 클리어 깔끔하게 한 시간 남았는데 클리어를 한 진호 클났습니다. 오 뭐야 어머 이게 난가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피자집을 클리어 했고요. 이번에는 이건 뭘까요? 이건 무슨 맵이야? 어머 야 이건 더 무서운데? 이거 분위기 살짝 진짜 좀 오화스럽습니다. 흉측합니다 분위기. 아니 이거 뭐 어이 군 어 깜짝이야. 어이 공포게임 같아 분위기가. 아 진우야 쫄지마. 내가 잡는 거야. 어 깜짝이야.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가지 맵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오늘 피자집만 보여드릴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맵, 세 번째 맵도 제가 깔끔하게 클리어 해드리겠습니다. 자 호지 친구도 당연히 이 게임을 하고 싶겠죠? 제가 링크를 남겨둘 거예요. 그 링크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이 만약 조회수가 5만이 넘는다 그럼 당연히 제가 2탄 3탄 무조건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재미있는 게임을 플레이해봤는데요. 호주의 친구들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었다면 당연히 말 안해도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아주아주 무섭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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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